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30명이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창원시는 대선 공약에 광역시 승격 추진안이 포함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당초보다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커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의 성격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제 시작하겠다. 지난 2015년 1월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선포 이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김성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명이 창원 광역시 설치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이 MBC 경남 보도 매거진 뉴스인에 출연해 대선 공약화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한창인 가운데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 넣어가지고 그 공약을 만든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구나 유력 대선 주자마다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대선까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공약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만 명의 80%가 찬성한다면 60만 유권자가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사이 대선이 40만 표, 50만 표에 좌우되는데 만일 이 60만 표가 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이 탄핵 전국 등으로 상당 기간 당겨질 가능성이 커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워낙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 결집된 의지를 급변하는 전국에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안이 대선 공약화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